자, 오늘 APR 주가가 하락하는 듯 하더니 역시나 밑꼬리 달고 상승을 잘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도 APR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APR 주주님들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APR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PR 이번에 아세안 그리고 중동에서 뷰티테크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꾸준히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시안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고요. 태국에서는 총판 계약까지 완료한 후에 6개월 만에 여러분들 매출 3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뷰티 관련해서 제품 매출이 10억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막 상장한 이러한 기업에서 이러한 성과 보여주는 거 사실 쉬운 게 아니죠. APR의 회원 가입자 수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APR은 국내 시장보다 먼저 해외를 잡아먹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정직하게 실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는 모습이라서 전망이 현재 너무나 좋은 주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국내와 미국과 같은 이제 중국 글로벌 시장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면 가장 먼저 들리는 제일 인기가 많은 관광 코스가 뭔지 아세요?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가게입니다. 이미 K뷰티 쪽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상황이라서 전망 자체가 현재 너무나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끝이 났죠. 여행사들도 실적이 이미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객이 많아진 이상 APR의 실적은 여러분들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외 수출도 정말로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두바이 글로벌 유통업체와 아랍에미리트 총판 계약까지 맺으면서 서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거죠. APR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높아진 이 K뷰티의 인기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글로벌 팔로 개척이 현실이 됐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넓혀갈 거다라고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APR 자사주 매입까지 했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여러분들 600억 이상의 규모예요. 600억. 관계자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건 여러분들 그만큼 자신이 있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면서도 주가도 상승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APR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거의 없었고 하락도 굉장히 많이 해준 편이 아니라서 사실상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 진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서 건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의 APR의 가치 꼭 알아보시고 이번에 좋은 수익 꼭 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 못 보는 거 진짜 너무나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APR 단기적인 타점 잡아드렸는데 타점 잡아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APR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 시가 8시 지나고 있어요. 자, APR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상승 반등 제대로 보여주겠죠. 장시 초과부터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을 무조건 보셔야 되는 단기 수익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상승 나와줄 텐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APR 주가 빠져도 매수를 아래서 해셔야 된다. 좋은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랑 실시간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드렸고요. 제가 다양한 정보 그리고 APR의 진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 난 진짜 너무나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도 정확하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그냥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APR이니까 그냥 쉽게 에이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떤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대 구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와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3가지 문자로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일 많이 드리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때 꼭 받아와서 좋은 수익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고 이번에 절대로 여러분들 손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 하면서 꾸준히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한 이 키움증권에서도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에 달성을 했고요. 6월달에도 열심히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님들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오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높은 등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난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그냥 꾸준히 여러분들의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APR이니까 그냥 쉽게 A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 3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보여드린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뷰티 화장품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 주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를 조금 살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준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형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뷰티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을 해준 상황입니다. 상승이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바로 종목명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지금 그냥 유튜브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현재는 그냥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분명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 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테마죠.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